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생방송 시시각각입니다. 이번 겨울은 그래도 좀 포근하다. 맞아요. 좀 따뜻한 것 같다라는 네. 말을 심심찮게 했던 것 같은데 요 며칠은 절대 그렇지가 않네요. 이불 밖은 위험합니다. 네. 북극발 한파가 아우 엄청 매서워서 저 또한 피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포맹맹이 소비로 그렇죠. 네. 한파를 그대로 마주하신 네. 것 같은데 진짜 그 건강 관리 지금 잘하셔야 될 때예요. 네. 실제로요 우리 대구 지역도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고요. 전국 북부 지역은 영하 15도까지 체감 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고생이시겠어요. 지금 그래 조금 따뜻하게 맞아요. 저희 시시각각과 함께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내일 낮부터 그래도 조금 풀려서요. 네. 이번 주말에는 평년 기온 되찾는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이런 북극 한파 속에서요 바다 건너 축구의 열기는 지금 좀 뜨겁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카타르에서 하고 있는 AFC 아시안컵 경기 기간 중인데요. 오늘 네. 그래서 시시각각 첫 소식은 아시안컵 소식과 함께 스포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구 MBC 스포츠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건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은 진행 중인 카타르 아시안컵 얘기부터 좀 네. 바레인전은 3-1로 기분 좋게 이겼는데 네. 요르단전 좀 아쉬웠죠. 조금 불안했어요. 네. 딱 바레인전 보시고는 아 뭔가 좀 기대대로 흘러간다 그렇죠.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요르단전 보고 많이 실망하시고 좀 우려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사실 경기력이 안 좋긴 했습니다. 네. 물론 이번에 이제 우승을 목표로 팀을 잘 꾸렸고 또 아직은 대회 초반이고요. 뭐 점점 조금씩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해봐야겠지만은 어쨌든 요르단전에서 보여준 좀 경기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술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에서의 아쉬움은 아마 그 대표팀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정적인 요인이 뭐였을까요? 요르단전은? 그 요르단전 보면은 물론 뭐 이강인 선수도 좀 묶여 있었고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좀 많이 화를 내고 짜증내는 모습이 보였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수비 라인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 김민재 선수 외에는 다른 선수들이 좀 받쳐주지 못한 측면도 있었고요. 또 양쪽 사이드 측면 수비수들이 조금 기량이 딴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팀이 좀 밸런스가 좋지 못한 그런 경기를 보여줬죠. 사실 이번 국가대표팀이 선수 라인업이 최고라고 그렇죠. 최강이라는 맞아요. 기대를 좀 많이 모았었는데 실제로 좀 아쉬운 모습이 많기는 했었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월드 그렇지. 스타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시안컵에서 만나는 상대 팀들도 우선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봉쇄하고 시작하는 경기가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손흥민 선수 이제 파트너들이 좀 그만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쉬움이 들고요. 유럽파들이 지금 많잖아요. 뭐 김민재 선수도 있고 이강인 선수도 있고 조규성 선수도 네. 있고 맞아요. 유럽파 선수들이 많은데 이 선수들이 어쨌든 유럽파 선수들은 유럽에서 리그를 뛰다가 지금 온 상황이다 보니까는 좀 그런 점에서의 피로감 또 우리 K리그 선수들은 지금 시즌 끝나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인데 또 이렇게 대회를 치러야 되는 피로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가 여기 살짝 옷 안으로 파고 들어갔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이럴 때 또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기대감이 높은데 평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떤 축구를 추구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게요. 네. 물론 선수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이름값이 높은 감독을 우리가 영입을 했지만 정작 축구 철학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수들 선발이라든지 기용에서도 그 선수단 구성을 좀 더 탄탄하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으로 언급되는 수비 라인, 측면, 미드필더 이런 데서 그 멀티 활용이 가능한 선수들을 좀 더 뽑았어야 되지 않냐는 지적. 그리고 K리그를 유심히 보지 않았다는 점들이 확실하게 느껴지면서 네. 경기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구성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선수들 부상도 있었고 또 경고도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칫하면 이제 다음 경기서부터는 토너먼트로 가기 시작을 하는데 맞아요. 선수들이 경고 누적이나 부상으로 지금 뛰지 못할 수 있는 우려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 자원도 확실히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제가 네.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모든 분이 또 내일 경기 기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8시 반에 말레이시아와 경기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전은 네. 뭐 그래도 승리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네. 안 되겠지만요. 피파 랭킹 차이가 많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예. 아마 이미 말레이시아는 예선 탈락이 확정됐기 때문에 뭐 우리처럼 순위가 중요한 우리보다는 절박함이 덜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점에서 말레이시아전은 뭐 비교적 순조로울 걸로 보이지만 그 이후의 과정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말레이시아전을 저희가 승리하더라도 같은 시간 펼쳐지는 바레인 요르단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순위가 바뀌고요. 어. 또 오늘 그 다음 날까지 펼쳐지는 D조, 뭐 E조, F조 이 경기들이 다 아직까지 순위가 확정되지 않아서 앞으로의 16강 대진, 8강 대진은 여전히 미궁이 좀 지금 경우의 수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네. 조 1위 할 경우 아쉽게도 조 2위 할 경우에 대진이 달라요, 그렇죠? 이것도 확정은 아니지만 이럴 가능성이 예. 높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펼쳐지는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도 D조 예전, 예. 이 일본이 과연 2위를 차지할지도 알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아, 높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위로 만약에 한일전하면 한일전도 부담스럽지만 그 다음 경기가 이란전이 될 확률이 높은데 이 아, 또한 쉽지 되죠. 않습니다. 네. 예. 근데 반대편으로 가더라도 사우디가 확률이 높지만은 태국이 될 수도 있고요. 그쪽 역시 그 다음번에 호주를 만난다는 거는 여러모로 아시안컵도 이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중동 국가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는 것 같죠. 지금 뭐 예. 그 카타르에서 이제 월드컵도 하고 아시안컵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중동 축구가 일단 많이 올라왔고요. 동남아 축구도 지금 뭐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나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나 이런 팀들도 과거와는 다릅니다. 과거에 뭐 우리가 5대0, 6대0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팀들이 아니란 점에서 전체적으로 아시아 축구의 수준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는 아무래도 축구 문화 자체가 피파에서도 그렇고 아시아권에 대한 관심이 많고 중동의 그 오일 파워를 앞세운 다양한 뭐 투자와 또 관심이 네. 지금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내일 저녁은 치킨 한 마리와 함께 말레이시아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응원하면서 이번에는 또 우리 지역 연구팀 대구 FC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지난 시즌에 리그 6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13승 13무 11패 42골을 넣고 43골을 내줬는데요. 네. 개막 전에 대구 FC의 전력을 그렇게 높이 평가한 전문가나 뭐 의견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는 대구 FC가 충분히 뭐 가진 그 토대 안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그 전년도에 강등권에 있던 진짜 하위권에 있던 팀이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그 상위 스플릿 파이널 A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박수를 보낼만 하고요. 물론 아쉽다면은 파이널 라운드에서 조금 더 승수를 쌓아서 아시아 그렇지.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땄으면 좋았겠지만 뭐 다음 시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걸로 하고 전체적으로 지난 시즌은 뭐 칭찬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면 속에 이근호 선수가 나오나 유심히 봤는데 제가 잡지를 못했네요. 태양의 아들 은퇴 소식도 시즌 후반에 상당히 이슈가 되지 않았나요? 이근호 선수의 은퇴식은 정말 예. K리그 팬들이 놀랄만한 풍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퇴식 자체가 그 뭐 다른 종목에서는 그런 큰 은퇴식이 종종 있지만 축구에서는 이렇게 성대한 은퇴식 보기 힘들었고요. 네. 뭐 이날 대파를 찾은 모든 팬들 그리고 선수단 꽤 울림이 컸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서 보면서 몇 번 울컥하고 뭉클했습니다. 네. 아마 이근호 선수가 그동안 보여왔던 커리어 뭐 2007, 2008 시즌 처음 K리그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던 팀이자 또 이제 마지막 세 시즌을 보내면서 은퇴까지 이르렀지만 그 과정들을 보면서 또 대구 FC에는 젊고 어린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 선수들도 보고 느낀 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참 대구 FC가 힘든 시절 대구 스타디움에서도 참 큰 역할을 해줬던 이근호 선수였는데 말이죠. 그맘때가 예. 이근호 선수가 이제 K리그 무대에 처음 본인을 알리고 예. 국가대표로 활약하면서 이제 전성기로 향해가는 시작이었죠. 그런 점에서 이근호 선수가 이제 은퇴도 대구에서 한 거는 어찌 보면 너무 이 하나의 스토리처럼 잘 어울리는 것 같았고요. 네. 뭐 이런 선수들이 대구 FC에 또 K리그에 앞으로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또 대구 FC 선수들이 다음 시즌 위해서 또 태국에서 훈련 중이고 내일 태국으로 취재를 가신다고요. 예, 그 선수단은 이제 10일 날 출국해서 열심히 몸 만들기를 하고 있고요. 현지에 이제 물어보니까는 훈련 환경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내일부터 선수단 철수 때까지 같이 취재를 해서 또 소식을 전해드릴 계획이고요. 지금 치앙라이 지역에 있는데 치앙라이 지역에 예전에 치앙라이 유나이티드에서 이용래 선수가 지금 대구 FC 소속 플레잉 코치인 이용래 선수가 뛰었는데 그쪽 지역에서 구단에서 많은 협조를 해줘서 시설, 뭐 연습 경기 이런 것들이 순조롭다고 합니다. 네. 직접 그 현장에서 뭐 친선 경기도 준비되어 있다고 네네. 30일 날. 네, 30일 날 치앙라이 유나이티드의 홈 구장에서 아마 뭐 관중도 받고 정식 경기처럼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소식까지 좀 담고 취재하기 위해서 내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시즌 파이널 A 6위에 그쳤던 대구 FC. 뭐 그쳤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그것 또한 좋은 성적이었는데 올 시즌은 어느 성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지난해보다 전력이 보강된 건 없긴 해요. 아. 또 홍정훈 선수도 나갔고 물론 뭐 수원에 있던 고명석 선수랑 일본 출신 미드필더인 요시노 선수 영입을 해서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이렇게 대충 맞추면서 비슷한 전력을 꾸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해보다 더 높은 곳을 가기는 쉽지 않지만 또
떨어지진 않을 거라는 기대도 해보는데요. 기대가 되는 점이라면은 시즌 막판 에드가 선수 공격력이 좀 올라와서 에드가 선수가 그 막판에 보여줬던 좋은 흐름을 유지한다면 그리고 시즌 중반서부터 부상으로 사라졌던 세징야 선수가 건강하게 시즌을 치러준다면 이런 것들이 합쳐진다면 한번 올해는 아시아 무대에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DGB 대구은행파크가 매진이 좀 자주 돼요. 그렇죠? 네, 올 시즌 직관했으면 좋겠다 싶은 경기가 좀 있을까요? 지난해 11번 매진인데 이건 뭐 K리그에선 사실 보기 힘든 기록이고요. 근데 특이한 거는 그 매진이 잘 이루어지는 DGB 대구은행파크 대팍이 개막전 매진은 그 개장 첫 해밖에 없어요. 오히려 없었네요. 올 시즌 개막전은 제가 보기엔 단호컨대 매진 될 거라고 봅니다. 언제예요? 3월 3일 날 일요일 날 홈에서 김천을 상대하는데요. 네. 이 경기 매진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뭐 주말마다 거의 매진이 되기 때문에 주말 경기들은 당연히 다 기대가 되고요. 주중 경기들 중에도 재밌는 경기들이 많습니다. 뭐 5월 달 그 우승 후보인 울산이랑 맞대결도 하고요. 뭐 여러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DGB 대구은행파크는 티켓 전쟁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일단 서건 기자는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당장 또 태국으로 출국하는데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저희는 축구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강원도에서는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에 개막해서 2월 1일까지 펼쳐지는데 그에 앞서서요, 이 강원도에서 해외 청소년들과 함께했던 특별한 동계 스포츠 프로그램이 또 펼쳐졌다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평창 올림픽 꿈나무. 세계 청소년 선수들의 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국 청소년들이 동계 올림픽의 도시 평창에서 겨울 스포츠의 꿈을 키우고 있는데요. 눈 없는 나라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림픽 무대를 향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곳. 세계 청소년 선수들의 꿈을 응원하는 2024 드림 프로그램 현장으로 가봅니다. 네, 제가 오늘 평창 대관령 면에 한 스키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 오니까 더 춥네요. 살아보겠다고 막 패딩도 두 겹 입고 막 그랬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가 열정으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라는 꿈을 갖고 각국의 청소년들이 모여 있다고 하거든요. 얼마나 뜨끈뜨끈한 현장인지 제가 한번 가볼게요. 출발! 이달 5일 20주년 드림 프로그램 개회식이 진행됐는데요. 다섯 명의 선수가 또 2024 강원에 올림픽! 특별히 이번 개회식에는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참석해 선수들을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죠. 이번 행사엔 30개국 134명의 각국 청소년들이 참여해 동계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네, 2024 드림 프로그램 감독님, 여기서 어떤 훈련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유스올림픽 나가는 선수들 위주로 해서 일단 오전이나 오후 설상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 시간에는 이제 피지컬 트레이닝이라고 그 스키에 적합한 쓰는 근육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스키에 쓰는 근육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야간에는 그날 찍었던 비디오를 보고 선수들에게 이제 테크닉을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아, 그야말로 오전부터 밤까지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들의 실력이 각국에서 왔잖아요. 네.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애들보다 조금 아직 실력은 못하지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올라와 있어요. 그 뭐 유스 올림픽 가서 뭐 메달 가능성은 없겠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기특해요. 그 눈도 없는 나라에서 그런 선수들이 와서 이렇게 타는 거 보면 좀 더 잘해주고 싶고, 그런 선수들이 더 많아져야지 이쪽이 발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애들 그 한국 선수들을 가리키는 똑같은 마음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올해 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한 14명의 선수가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대회에서 활약할 예정이라 의미를 더합니다. 안녕하세요. Hello. Oh, hello. I'm from Mongolia. 아, 몽골. I think Pyeongchang is very warm. Yeah, winter is so good. Yeah, yeah. Because Mongolia is very cold. Yeah.
여기가 따뜻하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스키도 굉장히 잘 탈 것 같은데 컨디션이 어떤지 좀 물어볼게요. I'm feeling so happy now. Yeah, I'm happy for the all coaches. Yeah, all staffs. I like the Korean food, Korean music, K-pop. Yeah, I like everything is Korea. Where are you from? Kyrgyzstan. Kyrgyzstan. Yes. 여기서 훈련하는 게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No, it's not hard, but there are so windy and some cold. So, but it's okay. So how's the weather in Kyrgyzstan? Sunny, but sometimes we have a cold temperature too. 아. For me, it's okay. 아, 그러니까 거기도 춥긴 한데 여기 바람이 많이 분대요. 여기 대관령이잖아요. Я рада, что я попала на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и я надеюсь, что мой результат будет очень хороший. Let's go! Let's go! 이처럼 드림 프로그램을 통해 올림픽 유망주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드림 프로그램이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2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평창 드림 프로그램, 이게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드림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시작됐고요. 개최된 계기는 2018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2004년이면 벌써 20주년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153명 전문 선수가 배출되었고요. 이 드림 프로그램이 지금 다가오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랑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정말 궁금해요. 네. 우선은 이 드림 프로그램에 이번에 청소년 동계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가 14명 있습니다. 네. 기수단이 또 6명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컨디션을 굉장히 또 좋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바로 청소년 동계 올림픽에 참가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강화 훈련이나 여러 가지 컨디션 조절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선발돼서 올림픽에 나가는 거 말고도 또 다른 혹시 역할이 있을까요? 지금 눈 오는 나라를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국 본인 국가에 가서 아마 좋은 지도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Kept me going and motivating me to keep pushing further and see if I can qualify for the Olympics here. And 드림 프로그램 출신 선수가 국제 대회를 휩쓸고 이번 행사 코치로도 참여하게 됐죠. 이처럼 드림 프로그램은 20년간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Which country are you representing? I'm from Costa Rica. Costa Rica. Is there snowy season in your country? No, we don't have snow. We just have dry season and rainy season. So your first time, right? Yeah, my first time. So how do you feel to exercise actually with real snow? Really nice. I love it so much. This is one of like my dreams in life. Yeah, it's very nice. Since I was small, I want to do this. 처음 스노보드를 신어본 선수들부터 스포츠 국가대표를 꿈꾸는 초급 선수까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일정 동안 수준별 훈련과 문화 체험까지 접하는 기회장이라 볼 수 있죠. 올림픽 유치 공약으로 시작된 드림 프로그램이 세계 청소년들에게 겨울 스포츠의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네, 떨립니다. 지금 이분이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계신 선수시거든요. 안녕하세요. سلام من پرستو آبسالان هستم. عضو تیم ملی جوانان اسکی صحرانوردی 16 سالمه و خیلی خوشحالم که دارم با این شبکه مصاحبه میکنم. 그럼 혹시 이렇게 훈련하실 때 우리나라에서와 또 이란에서의 차이가 있을까요? متاسفانه تو ایران ما پیست کراس کانتری نداریم و برف کم است و توی کره خوشبختانه پیست کراس کانتری هست و اینجا برف اومده و ما خیلی خوشحالیم که برای کره برف اومده و ما اومدیم اینجا که تمرین کنیم. 아, 그러면은 지금 올림픽 출전 앞두고 각오가 있으실 것 같아요. هدف من برای المپیک اینه که بهترین عملکرد خودم رو اینجا نشون بدم.
올림픽 꿈나무들의 위대한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꿈을 응원합니다. 드림, 드림, 드림! 동계 올림픽을 향한 우리나라와 각국 청소년들의 빛나는 활약을 응원합니다. 네, 평창 예, 드림 프로그램 소식이었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원하면서 시작이 됐고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억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벌써 20주년 맞고 있다니까 나름의 네. 어떤 유서 깊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동계 스포츠라는 게 얼음 네. 필요하죠, 눈 필요하죠, 이 계절적 요인, 또 환경적인 요인을 맞아요. 탈 수밖에 없는데 네. 눈이 귀한 나라에서 온 선수분들께는 정말 더 좋은 경험일 것 같고요. 네. 참가한 우리 선수분들도 이번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수요일 저녁 생방송 시시각각 함께하고 계십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면 뭐합니까? 이 속이 꽉 차야 진짜죠. 이 제철 과일일수록 더 제대로 알고 먹어야 된다고요. 이 우리 지역의 딸기 하면 어딥니까? 바로 고령딸기잖아요. 그래서 이 고령딸기 클래스 오늘 맛 좀 보고 가실게요. 반갑습니다. 우와, 딸기들이 빨간 게 엄청 잘 익었어요. 올해 풍년 맞죠? 네, 맞습니다. 해마다 이거 날씨가 안 도와주고 기후 변동이 심해서 농사짓기 어려운데 그래도 뭐 원래 풍년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요즘 봄 과일이잖아요, 딸기가. 근데 겨울에 좀 더 맛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꽃이 피고 수확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이 축적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겨울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는 봄 과일이라고 하기보다는 겨울 과일이라고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지역 딸기 몇 가지? 사장님, 이거 아직 덜 익었는데 이거 따면 어떡해요? 아깝게, 아깝이. 전시 이 덜 익은 게 아니고 이 흰 딸기입니다. 품종이 흰 딸기요? 네, 설화, 신데렐라, 뭐 눈꽃 딸기 뭐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오, 눈꽃 딸기 그거 좀 괜찮네요, 그죠? 네. 그럼 도루미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돼요, 이게? 아닙니다. 경남에는 장이의 흰 딸기가 있고, 요 저희는 일본 품종인데. 자, 또 고령에는 요걸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맛있는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네, 파인애플 향, 복숭아 향이 좀. 그러고 보니까 약간 복숭아 향 느낌도 나네요. 네. 또 리포텍에 제가 비공식 감별사거든요. 요거 제가 맛 한번 볼게요. 네. 진짜 나네요. 안에 엄청 촉촉하고 달콤해요. 진짜 맛있어요. 빨간색이랑 또 다르네요. 네. 근데 이게 빨간 딸기는 딱 보면은 아, 다 익었구나 아는데 흰 딸기는 그럼 어떻게 알죠, 이거? 좀 어려운데 네. 우유빛깔의 농도, C의 색깔, 핑크색의 정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서 감으로 한다 이거죠, 어쨌든 감은 아니고요. 약간 감이 있잖아요, 그죠? 많죠. 아, 맞다! 제가 솔직히 딸기 농사를 짓지만 딸기를 많이 먹지는 않았거든요. 하루에 3kg씩 4kg를 먹었습니다. 먹어보는 게
정답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찾으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박수. 야, 됐네, 됐네. 잘 찾았어요. 어, 실제 95% 정도 돼 가장 맛있는 딸기예요? 향도 나고 어떤 그 특유의 향도 나고 그러는데 실제 좀 잘 모르는 분들은 85%, 80%에서 수확하다 보니까 특유의 향도 안 나고 당도도 떨어지고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짠! 자, 많이 땄죠? 그 중에서도 짠! 엄청 크죠? 제가 듣기로는 그 프리미엄 딸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혹시 그게 금실 딸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금실 딸기는 당도와 경도가 지금 타 품종에 비해서 탁월하고 맛있습니다. 보편화된 딸기가 아니고 수확량이 적습니다. 수확량을 포기하고서라도 질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지금 이 금실입니다. 아, 그래서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이 달았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전에 딸기 이렇게 따는 거 봤을 때 바닥에서 좀 쪼그려서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좀 높네요. 이게 거슬 재배라는 건데 일단 좀 깨끗하고 작업 편의성이 되게 좋습니다. 너무 맛있다. 그래도 처혁이는 한 입은 안 되겠어. 맛있다. 포장까지 하고 나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고 좋은데요, 사장님? 이거 판매 좀 어떻게 많이 되나요? 없어서 못 파는데 하루에 1톤 정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에, 진짜요? 네. 1톤이나? 네.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좀 맛볼 수 있을까요? 맛있는데. 5월 초 정도까지는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럼 좀 남았네요? 네. 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좀 더 맛있고 품질 좋은 딸기를 생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원조 명품 고령 딸기를 맛봤는데요. 와, 진짜 제대로 오늘 맛본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게 기른 만큼 앞으로 더 사랑해줘야겠죠? 네. 사장님, 네. 그쵸? 네. 격이 다른 명품 클래스 고령 딸기 많이 사랑해주세요. 왜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도 보면은 겨울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영양분을 많이 비축한다고 하잖아요. 네. 딸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더 비싼 거였나요? 더 맛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긴 호흡을 좀 줄이면서 영양분하고 당도를 많이 비축해 놓는 시기라고 합니다. 네. 예. 실제로 하얀 딸기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얀 딸기는 전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도 시중에서 보고는 예. 긴가민가 밍숭맹숭할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예. 새콤보단 달콤 쪽에 가깝다고 이렇게 맛있다고 하니까 좀 궁금해지긴 하거든요. 예. 5월까지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지금 먹거리 또 이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새해하면 네. 역시나 뭐 또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곤 하는데 부담 없이 가볍게 도전해 볼 만한 맛있는 채식의 세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을 자극하는 이 음식들. 그런데 이게 전부 비건 요리라는 거 눈치채셨나요? 채식은 맛이 없다? 천만의 말씀. 진짜 맛있다. 맛있다. 맛깔나게 즐기는 가벼운 한 끼. 채식 요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북성로 골목 안쪽으로 굽이굽이 걷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이곳.
오래된 여관 건물을 개조해 오순도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꾸민 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간단한 차와 식사가 준비된 이곳에는 특별한 옵션이 있는데요. 바로 비건입니다. 우리가 비건이라고 생각하는 어렵고 되게 건강하기만 할 것 같은 음식의 맛보다는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평소에 먹던 음식들, 채소의 본연의 맛을 많이 살리는 음식도 많이 하고 있고 먹을 때도 꽤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식도 먹는 음식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그중 비건은 완전 채식주의를 뜻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채식 체험객부터 비건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비건을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은 파스타를 주문하더라도 비건식에는 구운 가지를 올리고요. 일반식에는 구운 새우가 올라갑니다. 가벼운 채식 체험으로 안성맞춤이네요. 동물권에서 시작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로 시작하신 분도 있고 다양한 만큼 또 이제 굉장히 편견이나 뭐 선입견 같은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건 음식도 이렇게 맛있을 수 있고 비건이 아니라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대화회장에서 비건 레스토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비주얼은 합격. 그렇다면 그 맛은 어떨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크게 한 입 먹어봅니다. 논비건이랑 비건이랑 큰 차이가 없게 느껴져서 비건 파스타도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나서 되게 부담 없이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최근 또 하나의 공간이 문을 열었는데요. 일제강점기의 대구에서 민족 자본으로 세운 최초의 백화점이자 청년 지식인들의 사랑방이었던 이곳에서도 비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화회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식사에 가까운 레스토랑 메뉴를 선보이고 있고 무영단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가벼운 브런치나 디저트 위주의 공간을 만들고 있고 여기는 옵션이 아니라 전부 다 비건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먹었을 때 절대 거부감도 없고 와 비건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담백하고 좋은 음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선보일 요리는 두부로 만든 패티와 함께 신선한 채소를 얹고 비건 치즈를 더해 만든 비건 베이글 버거. 하얀 모짜렐라 치즈가 먹음직스럽게 녹은 듯한 이 라자냐도 100% 비건 음식인데요. 어때요? 믿어지시나요? 우유랑 버터 대신에 두유와 귀리 등을 사용하고 있고 토마토, 가지 등으로 만든 라자냐나 라따뚜이 같은 것도 맛보실 수 있고 대구의 유명한 비건 베이커리와 함께 협업해서 만들고 있는 두부 스테이크 베이글 버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에 맛있는 음료가 빠질 수 없겠죠? 두유와 귀리 우유를 사용한 고소한 비건 라떼 한 잔을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비건 브런치 한 상. 크게 한 입 베어 물어봅니다. 고기가 없어도 자꾸만 손이 가는 묘한 매력이 있네요. 저 근데 이거를 말 안 해줬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실제 고기랑 비슷한 것 같고 식감도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맛도 그만큼 고기 맛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채식하면은 맛이 좀 많이 달라서 많이 좀 걱정했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 먹어보니까 맛이 거의 비슷해서 이제 큰 편견 없이 이렇게 보이면 먹을 것 같아요. 이곳이 이제 비건들만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이제 비건을 지향하시는 분이나 혹은 이제 비건이 아니지만 비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 환경을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더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채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몸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백반집 같은 이곳에서도 채식을 할 수 있다는데요. 이 많은 메뉴가 전부 채식이라고요? 돈가스 정시 쌈밥 돈가스만 하나 했어요. 저희 배지나랑 콩가스 하나랑 네. 불짬뽕 하나.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주문과 함께 주방에서는 바쁘게 요리가 시작되는데요.
근데 이거 고기 아닌가요? 고기 아니고요. 콩으로 만든 콩고기입니다. 재료에 화끈한 불맛을 더하는 모습이 중화요리 전문점 못지않은 이곳. 기름 속에서 바삭하게 튀겨 새콤달콤 소스를 얹은 이 탕수육도 확신의 제육볶음처럼 보이는 이 요리도 매콤한 볶음짬뽕도 비건 음식이라고요? 고기 대신 콩고기나 두부, 버섯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에서 소비되는 자원과 거기서 발생되는 많은 폐기물들이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인 것 같아요. 이를 안타깝게 생각했고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비건 채식밖에 없다는 생각과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인류가 비건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비건 요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손님상에 오르는 각양각색의 비건 메뉴. 알록달록한 것이 색깔부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아, 이거 비건이 맞나? 모양도 똑같고 맛도 똑같네. 이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게 비건으로 만든 게 맞나 좀 의심이 들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전혀 손색 없고 건강에도 더 좋은 것 같고 기름기도 많이 적은 것 같아서 완전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요리에 사용하는 소스부터 조미료와 육수까지 모두 식물성 재료로만 만든 비건 요리. 담백하면서도 깊은 풍미로 입맛을 돋워줍니다. 진짜 맛있다. 맛있다. 지금 그 고기하고 거의 비슷한데. 똑같아요. 일반 음식보다는 좀 덜 느끼하고 이게 먹었을 때 좀 이게 뭐라 좀 이렇게 프레시하다는 느낌. 채식이니까 소박할 것 같은데 굉장히 품격이 있는 맛이에요. 고기보다는 비건 채식이 굉장히 가볍고 건강한 맛. 네, 기분도 좋고.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비건 채식이 답입니다. 우울라라. 건강하고 맛있게 즐기는 다양한 채식 요리. 여러분도 가볍게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떠세요? 너와 나를 위한 건강한 비건 한 끼. 새해에는 모두 비건해주세요. 겉모습만 봐서는 별로 티가 안 난다, 그렇죠? 네. 예, 저기 뭐 평범한 그런 음식으로 보이지 특별히 뭐 비건식이 된 채식이다 이렇게 느낌을 안 주잖아요. 샐러드 그러면 꼭 고기가 빠져가지고 뭔가 좀 허전할 것만 맞아, 같은데 맞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좋네요. 부담 없이 비건과 좀 가까워질 수 있을 것 네.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 명의 완전한 비건보다 불완전한 비건 10명이 낫다라는 한 말도. 한 명의 완전한 비건보다 불완전한 비건 10명이 낫다. 네,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좀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인 건데요. 예. 이렇게 좀 부담 없게 좀 가볍게 이렇게 한 끼 시작해보셔도 채식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라면 그 좋다는 채식 도전하는데 훨씬 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잘 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늦은 밤마다 불을 밝히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요. 네. 예, 겨울방학도 일주일 빨리 끝내고 지난주부터 개학을 했다고 합니다. 가보시죠. 누군가에겐 당연한 것이 다른 누군가에겐 특별한 것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재밌어요. 너무 좋지. 못 배운 게 한이 돼갖고. 내가 할 수 있는 데 있다면 대학을 가고 싶고. 여러 사정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이에게 배움의 길을 안내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대구 유일의 야간 학교. 이 학교에 열정 가득한 학생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1984년 개설된 이곳은 대구 달서구 서남시장. 이 서남시장보다 오랜 역사를 지닌 학교가 시장 안에 있다고 하는데요. 3.1 야간학교는 1972년 5월 20일 날 개교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전교 중학교 진학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의무교육이 되기 전이라가지고 학력이 없어서 사회적 불이익을 많이 받는 청소년들이 있어가지고 2년제 실업계
학교 형태로 만들어서 부기도 가르치고 주산도 가르쳐서 남의 회사 뭐 점원이나 경리라도 취직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설립된 학교입니다. 지난 50년간 3일 야학의 졸업생은 3천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도 배움을 원하는 사람이 있기에 52년째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교 시간, 학생들이 하나 둘씩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날이 많은 춥지? 어디서 뭐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 또 하시게 되셨어요? 뭐 저는 이제 부산에서 다른 야학을 하던 친구가 야학을 추천해줘서 이제 알아보던 중에 대구에 3일 야간 학교가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원래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좋은 기회가 돼서 제가 젊었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고 이제 여유가 돼서 이제 작년 9월부터 어르신들을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업은 총 4교시. 학생들은 일찍 와서 교실을 청소하기도 하고 또 오늘 배울 수업 내용을 예습하기도 합니다. 62입니다. 67이에요. 73세입니다. 여기 학교에 오면은 제가 유치원생 같아요. 나이가 70 넘어도. 항상 가슴이 설레이고 어린애가 학교 가는 것처럼 기분도 좋고 발걸음도 가볍게 걸어옵니다. 수업료를 받지 않는 3일 야학은 자원봉사자인 선생님들의 노력과 졸업생들이 건네는 후원금 등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한두 달 동안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강의를 듣다가 와서 수업을 하니까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적응해서 괜찮습니다. 제가 2년째 넘게 하고 있는데 올 때는 힘든데 이제 갈 때는 발걸음 가볍게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어서 그 보람에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들은 각 반으로 흩어지는데요. 3일 야간학교는 총 4개의 학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4월에 있을 검정고시 때문에 모두들 합격을 위해서 공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친구 소개로 왔거든요. 오고 보니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어떤 점이 재밌는데요? 하나하나 배우는 게 내가 몰랐던 거 배우고 이러니까 재밌죠. 제가요 한글을 몰라가 회사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고 울기도 마이고 그랬는데 친구가 나 그걸 모르나 하면서 여기 학교에 가보자 그래갖고 손을 잡고 데리고 왔어요 여기. 그래갖고 이제 배웠는데 삶의 질이 너무 높아진 것 같고 좋아요. 정말 행복해요. 저녁이라 좀 피곤할 만도 한데 누구 하나 조는 이 없이 수업에 열심인 학생들 정말 다들 대단하십니다. 가라앉아서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죠. 그러면 가라앉으면 넘어가고 다 배웠던 거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노인들에게 이렇게 힘들게 저녁에 와서 봉사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이럴 때 참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 3년 전에 한 분이 찾아오셔서 초등 검정고시를 치고 싶다고 하셔서 그분 혼자 반을 개설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3년 만에 고등 검정고시까지 합격하셨고 올해 대학을 앞두고 계시고요. 이제 그분이 작년 9월에 졸업 소감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우시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배운 글로 적어 전해봅니다. 그 처음에 이제 배워갖고 문자 아들한테 문자 보내는 게 제일 기분이 좋았고 아들이 금방 답이 오더라고요. 엄마 잘하시네 하면서 그러고 뭐 친구들한테도 뭐 편지 쓰고 그랬어요. 수업하기 전에는 조금 무의미했었고 근데 수업을 하고 나서는 지금 제가 이제 하루하루 짜임새 터져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활력소가 더 넘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산다는데 의욕도 있고 좀 그래요. 뿌듯하고. 네, 22일 월요일이에요. 받아쓰기 할 테니까 받아쓰기 공책 펴주세요. 삼다.
나 이거 털리지 싶은데 이거 굵다. 리얼 히엇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살짝. 다른 반에서는 쪽지 시험도 쳐보는데요. 나이를 먹고 공부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열심히 집중해 봅니다. 아이고 선생님 딴 데 가 있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데 여 나와자고 하니까 나는 더 헷갈린다. 다 잊어먹었어. 나이가 많으니까. 들었는데도 금방 돌았으면 잊어먹어야. 이게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요. 채점하겠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아, 받았으니 나눠드릴 테니까 확인하세요. 시켜보니까 저는 오와 80점이다. 60점 나왔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듭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늦깎이 학생들을 위한 배움터라지만 수학여행, 체육대회, 졸업식 등 다양한 활동이 있어 공부하는 내내 특별한 추억들도 만들어갑니다. 수업이 모두 끝나고 돌아갈 시간. 네, 마쳤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목표를 지금 삼고 있는데 그렇게만 해도 내 한을 푸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고맙고요. 감사하고요.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1 학교의 최종 목표는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모든 시민이나 국민들이 전부 다 정규 학력을 갖춰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는 단 한 명이 남더라도 저희들은 붙들고 있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종 목표는 빨리 없어져야 되죠.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한겨울 추위를 무색케 하는 어르신들의 학구열. 배우면은 나이가 없다는 말처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자신의 꿈을 이뤄나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학교가 그대로 옮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아, 이 모습 아세요? 알죠. 설렘에 대한 그 배움의 설렘도 있고 막 긴장도 하고 네. 시험 못 치면 속상하기도 하고 정말 아세요? 소녀 같으신 모습인데요. 이분들의 평균 나이가 65세, 65살이라고 하십니다. 적지 않으시죠. 예. 예.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야간 학교가 대구에 한 30여 곳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역시나 운영난 때문에 지금 보셨던 이 3.1 야간 학교 72년 개교한 이 학교 네. 한 곳뿐이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아쉽습니다. 네. 앞서 뭐 야간 학교 뭐 없어져야죠라는 말씀도 어르신께서 남기긴 하셨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뭔가가 사라진다는 건 아쉬움이 맞아요. 남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꿋꿋하게 그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래야지 특별한 제자, 특별한 학생 그런 관계도 또 끈끈하게 이어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계속 졸업식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네. 자, 생방송 시시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달서구 진천동에 가면요. 선사 유적공원 있는데 거기 큰 원신 잠들어있는 조형물 있거든요. 예. 그 조형물의 이름을 공모한다고 합니다. 네. 6년 만에 공모하고 있대요. 달서구 그 SNS, 공식 SNS 이렇게 답글을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또 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좀 더 풀린 날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